장기간 천막 농성으로 이어왔던 제주도 교육청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의 갈등이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어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이 최종 협상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나 협상이 결렬돼 일부 학교의 수업 차질까지 우려됐지만 새 학기를 불과 이틀 남겨놓고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근무기간이 4년이 넘은 강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도 사직자나 재계약 미망자가 발생한 학교에는 강사를 충원하지 않되 학교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한 해고자를 이곳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의안이 나왔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회는 아니라고 보고 법원 확정 판결 시에 따른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이어지고 아니고 그런 그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고용 현안이 타결되면서 민주노총도 48일 만에 이곳 교육청에서 이어온 천막 농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넘은 영어회화 강사가 무기계약직인지와 사용자가 교육감인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